안녕하세요. 오늘 간짜장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냥달. 자, 야무지게 먹어야지.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야 해. 참 맛있겠다, 간짜장. 풍량이 아버지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차? 차요, 이거? 어저께도 먹었는데. 차 먹고 있죠.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 돼요. 저녁에 디아블로 이모탈 방송이 있는데 콜이 5시 콜이 떨어져가지고 4시에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배텐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아블로4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막 뭐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게임 뭐 할 거냐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할지.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조전 모드를 하나 할 수도 있고요.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드는 이제 부금을 원래 조조전 부금으로 바꿔 껴가지고 해야죠.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배봉남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바이코딘 영영님 고맙습니다. 닌텐도 게임은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은 이유가 결제하는 게 귀찮아요. 풍화설을 DLC 결제하는 게 귀찮아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딴 거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파인 만큼 좀 긴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굳이 막 안 긴 거를 고르진 않겠지만 안녕하세요. 11개월 구독 송삼맛 붕어빵님 감사합니다. 토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뚱뚱이냥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밥 먹고 외국어 공부 그래, 외국어 공부를 하자. 외국어 공부를 하고 도와줘요 사토리님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이면 얼추 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투기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투기장을 할까? 사토리를 할까? 사토리로 가겠습니다. 사토리. 하스스톤은 다른 방에서도 하지만 사토리는 여기서밖에 안 하잖아요.
사토리가 뭐냐면 뭐 스무고개 하는 뭐 그런 게임인가 봐요. 스팀에서 하는. 컴퓨터랑 스무고개 하는. 저는 억지를 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스무고개 할 때 제가 억지를 부린 적 있었나요? 억지는 어저께 주우재님 같은 게 억지. 주우재님 그 뭐지? 양세찬 게임 할 때가 억지지. 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러게 누구한테 배웠을까? 자, 일본어 공부하고 이제 영어 공부 안 하려고요. 일본어 공부하고 외워지는 것만 하죠. 공부를 뭐 외워지는 것만 하지 뭐 안 외워지는 것까지 해야 돼. 어? 나 뭐 씨 수능 보는 것도 아닌데 일본어도 안 외워지면 어느샌가 안 하겠죠. 지금 아직까지 외워지니까. 자, 토착외국맨의 일본어 단어 외우기 시간 찾아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일본 단어 일어 단어 검색하시면요. 자, 일어 단어 검색하시면 일본어 공부, 일본어 단어 공부. 자, 오늘도 다섯 개가 있네요. 14일치 예습하고 왔는데 콧물 있음? 아 그러네, 콧물 있네요. 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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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텐은 커튼이죠? 뭐 이거 쉽죠? 카텐. 짱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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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켄뽀. 짱켄뽀 알죠? 옛날에 짱켄뽀. 짱켄. 지혜. 지혜는 지혜. 사이후. 사이후. 돈 지갑은 이제 지갑에 돈이 잔뜩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열어보면 어때요? 텅텅 비어있죠. 사이로 흐르죠. 사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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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 흐르기 사이후. 때문에 돈 지갑에 돈은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사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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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이후. 돈 지갑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이로 흐른다. 사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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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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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미즈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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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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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요. 전 이거 생각하고 있을게요. 카텐. 카텐. 커튼은 카텐. 짱켄. 짱켄. 짱켄은 가위바위보. 지혜는? 지혜는 지혜. 지혜지. 지혜. 지혜. 돈지갑. 돈지갑은 뭐라고요? 돈이 어떻게 된다고?
돈 지갑에 있다가 사이후 사이로 흐른다. 사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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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미즈 하나미즈 하나미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 휴지 하나만 줘? 하나만 줬는데 어떻게 하나미즈야? 하나만 줘야지. 하나의 이즈리얼? 진짜 억지다. 하나 미즈 사랑? 진짜 억지예요. 하나 미즈 사랑 맞는데요? 콧물 나는 남자는 하남자라서 하나미즈? 아 그러네요. 아 좋아요. 콧물 나는 사람은 질병에 졌기 때문에 하나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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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자주 하남자주 하나미즈 하나미즈 하나미즈. 아 좀 더 매끄러운 거 없나? 하남 하남 하나미즈 하나미즈 애매하지. 하나미즈 하나미 하나마나 하나마나 하나미즈.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하나가 코고 미즈가 물 아닐까요? 그렇게 올 거면 안 외웠어. 어이 9mm 할로우 그렇게 올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아니야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하나미즈 하나 왜냐면 내가 왜 그게 안 감기냐면 하남자를 해야 되는데 하남이 하남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거거든. 뭔가 연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미즈는 좋은데 하남에 그 미사리 있는데 있죠. 그 조정 경기장 있는데 거기 큰 공원이 하나 있거든. 거기에 그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어서 꽃가루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콧물이 나면 여기 어디죠? 하나미즈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흥까지 해야겠다. 콧물을 연결시키려면 흥 여기가 어디죠? 꽃이 핀 하나미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치? 꽃이 핀 하나미즈 뭐 억지야. 하남의 그 공원에 꽃이 얼마나 많은데. 흥 여기가 어디죠? 흥 여기가 어디죠? 하나미즈 하나미즈 하남 콧물 하나미즈 콧물 이렇게 돼야지. 아 근데 꽃가루 알레르기를 어떻게 넣지? 여기에 대화에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흥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억지. 아니 근데 하남자가 더 별론데. 콧물 나서 콧물 흘리고 다니면 하남이지?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면 하남이지? 하남자지? 하남이지? 이게 낫다고? 근데 콧물 흘리는 거랑 하남하고 뭔 상관이야? 콧물 뭐 흘릴 수도 있잖아.
콧물이 질질 흘려? 하남 꽃밥보다 말이 됨.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하남자주? 하남자주? 하남이주? 콧물을 질질 흘리면 어떻게 되죠? 하남이주? 근데 하남자주로 외울까봐 그게 걱정이네. 하남이주예요. 콧물을 질질 흘리면 뭐죠? 콧물을 질질 흘리면 뭐라고요? 콧물 질질 흘려. 막 사방팔방 막 묻히고 다녀. 하남이주? 자, 그래서 콧물은 하나미주입니다. 하나미즈. 하나미주. 하나미고. 하나미고.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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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은 커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일본말에서 온 거네. 커튼이. 그죠? 왜냐면 커튼은 커튼이라고 하거든. 커튼. 커튼. 카텐, 카텐, 커튼은 카텐. 짱깬. 짱깬. 짱깬은 뭐라고 해야 돼? 짱깬. 짱깬. 짱깬보. 근데 왜 짱깬이라고 그래? 짱깬보인데? 무금이야? 보가 무금이야. 이게 옛날에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띠기띠기띠기띠기띠기 짱깬뽀 하면서 이렇게 막 띠기띠기띠기 가위바위보 해서 버튼 딱 눌러가지고 그 동전 먹고 그 옛날 애기들이 하는 도박 게임 있었거든. 뭐 쳤다 이겼다 뭐 해가지고 막 동전 두르르르 나오면 슬롯머신 그 뭐지 그 슬롯머신 맞지? 슬롯머신처럼 두르르르 나와. 그럼 그걸로 실제 100원짜리 가치를 해가지고 문방구에서 막 사먹을 수도 있었고. 그거 진짜 애기용 바다 이야기였어. 그런 게 막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었지. 100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냥 거기서 나온 그 주화를 넣을 수도 있고 크기는 비슷해가지고 다 인식이 됐단 말이지. 잔캔풍이에요? 원래? 잔캔풍? 근데 요거는 뭐 설명이 좀 애매하네요. 패스. 지혜는 지혜. 돈지갑은 뭐라고요? 돈지갑. 돈지갑에 돈을 넣으면 돈이 사이흐 사이로 흐르죠. 사이흐.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사이흐. 돈지갑은 사이흐. 돈이 사이흐. 사이흐. 자, 콧물은 뭐죠? 콧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사람? 하나미주? 하나미즈. 자, 하나미주. 자,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저번에 진리, 신리 이런 것처럼 그냥 외워지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주력으로 외우실 게 이제 돈지갑. 돈지갑. 돈이 사이로 흐른다. 월급날 들어오면 돈 들어오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막 빠져나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돈지갑에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사이로 흐른다. 사이흐. 사이흐. 그리고 콧물을 막 흘리고 댕기면 뭐죠? 하나미즈. 하나미즈.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집중적으로 한번 외워봤습니다. 풀어볼까요? 자, 요거는 뭐 간단해요. 카. 이건 모르겠다. 아, 이거 그거네. 가타카나네. 씨, 이건 카튼이죠. 가위바위보. 가. 아. 짱. 이거는 태에서 대. 그죠? 태에서 대니까 대니까 아니고. 이거는 낚시. 시. 시에서 지. 자. 장. 캔. 이거네. 이거는 지혜 자리였으니까 지혜. 요거는 이게 뭐였더라? 이거 뭐였죠? 치? 이게 왜 치였지?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뭘로 외웠지? 치를? 무슨 모양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때 치까지는 안 외웠었나? 살을 뒤집어서지. 산은 이거거든?
이거 4는 이렇게 거꾸로 눕히면은 이렇게 되죠. 4 아 이건 치음 모양으로 외웠나 보다. 이거는 거꾸로 된 거는 치읓. 치. 치. 이건 뭐야? 이게 해야? 해? 에. 치, 에. 이게 책받침이잖아, 책받침. 에. 에. 이게 왜 일까? 아무튼 에 에는 그냥 외울게요. 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외우자. 에 이렇게 에 자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요? 치읓 닮았으니까 치 에 치에 자 돈지갑은 어떻게 되죠? 돈지갑에 돈을 넣으면 사이로 흐른다. 사이흐 사이흐 사이흐는 요거는 쨍 쨍뭐고 이거는 코 코 요거는 사이 뭐 사이흐겠네 이게 흔가보다 이거는 쨍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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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흐 요거는 아 이것도 외웠었는데 우리 이거 우리츠 우리츠 츠 임무야 츠 우리츠 뭔 우리츠지? 호 이건 왜 호일까? 호랭이 문이라고 할까? 호랑이 문이 호랭이 문이 호우리츠 그래서 정답은 뭐죠? 돈지갑에 돈을 넣으면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사이흐 이게 흐야? 뭐였지? 못 봤다. 자, 요거 뭐예요? 요거는 또 다르거든요. 위에 이게 하나가 없거든요. 하. 이게 왜 하였지? 옛날에 외웠나? 하. 나. 미. 스프링? 스프링에 연육작용을 하면은 주 하나미주 콧물 막 흘리고 댕긴 뭐예요? 하나미주? 하나미즈 콧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맞춰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본어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쉬운 단어들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주력으로 외울 만한 거에 두 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안 했어도 안 해요. 왜냐? 그럼 하루에 너무 외워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져. 하나만이죠. 콧물을 흘려야 하나미쥬? 콧물 질질 막 흘리고 다녀야 하나미쥬? 여러분들 다섯 개 이상하면은 막 그냥 낄낄낄 대다가 외우지도 않아. 포인트는 뭐야? 외우는 거야. 뭐야? 나 카드 등록하래. 내 카드 등록한 게 사라졌나?
지금 저장이 안 돼요? 이거 카드 등록하면은 어? 네, 여기 사이로 흐르죠? 요걸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사이흐, 사이 돈이 사이로 흐르는 거, 돈 지갑. 트위치도 그게 끊겨 있더라고 등록이. 왜 그럴까요? 아, 쿠키를 지워서인가? 쿠키를 지워서 그런 것 같은데? 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름 BK 성 리 시 다크 서울 우편번호 서울 우편번호가 어디야? 아니 결제하는데 우편번호를 왜 써야 돼? 청구시 주소. 영어식으로 했는데요. 오케이. 결제수단을 유효하지 않습니다? 미친. 왜? 왜 안 되냐? 그래서 없어졌나봐. 안 되네? 아니요, 유효기간 넉넉한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야, 맞아. 왜 안 될까? 그래, 딴 걸로 해보자. 결심했어. 카드 100개 중에 다른 하나 또 써보자. 자, 갈까요? 어, 요건 되네? 왜 되지? 개빡돌게? 흥. 자, 아무튼 제 사이버 사이흐에서 돈이 사이로 흘렀죠. 사이흐. 아, 히어로즈 아워도 있었네요. 히어로즈 아워인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간다. 자,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죠.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바로 사랑일 거야. 도와주세요 사토리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도와주세요 사토리님. 스무고개 게임.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컴퓨터랑 스무고개 하는 게임입니다. 자, 플레이 방법. 사토리는 과로로 인해 체력에 큰 무리가 가게 되어 독심 능력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쿠는 자신이 잊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사토리님이 마음을 읽어 알아맞히기 원합니다. 동물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기에 그녀는 직접 몸을 이끌고 오쿠가 잊어버린 것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자, 사토리가 오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있었는데 사토리가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요. 이제 이 마음을 읽어주는 걸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휴, 어째 몸 상태가 영 좋질 않네. 요새 계속 일만 했으니 몸이 전체적으로 피곤한 걸까? 능력도 제대로 써지질 않는 걸. 애완동물들의 마음의 소리가 읽히질 않아.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바로 사랑일 거야. 뭐 그건 그거대로 조용해서 좋지만 말이야, 느긋하게 잠이라도 자볼까나? 날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어머 오쿠 왜 그러니? 어, 그게 말이죠, 뭐였더라? 요건 정도는 까먹지 말고 와준다면 좋겠구나. 죄송해요. 그래도 사토리님의 능력이라면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이게 오쿠. 오쿠고 얘가 사토리입니다. 사토리가 좀 신적인 존재고 오쿠는 그냥 뭐 정령 같은 애인 것 같아. 뭐 까마고 같아. 빨리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사토리님. 어, 우치오 그게 말이지.
뭐라고요? 누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그런 까닭에 네가 잊어버린 걸 전부 읽어내긴 힘들 것 같단다. 그렇군요. 오늘 간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생각해냈잖아. 간식거리 얘기하러 온 거지? 아 맞아요. 역시 사토리님이야. 난 별거 안 했지만 분명 오늘 아침에 간식이 푸딩이란 걸 들었으면서도 왠지 기억나질 않아서. 잠깐 지금 전부 생각해냈잖니? 어라? 진짜네? 오늘 간식은 푸딩이었지? 감사해요 사토리님. 잘 해결돼서 다행이구나.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렴. 옥구 잠깐만 나와 좀 어울려주겠니? 네? 몸 상태와 능력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어쨌든 지금은 능력을 어떻게든 커버하는 수밖에 없어. 네가 푸딩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조건 전제하에 잠깐 동안만 내 질문을 맞춰줄 수 없을까? 이러면 능력을 쓸 수 없어도 나중에 잊어버린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난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시험해볼까? 사토리님 잘 부탁해요. 이제 푸딩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맞춰가는지를 튜토리얼을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우선 알아맞추기 위해서 옥구한테 질문을 해야겠지. 뭔가 생각한 질문을 무작위로 3개 표시해줄게. 옥구에게 답을 얻어내면 될 거야. 자, 맨 위에 질문을 골라보자. 혹시 부드러운 음식이니?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부드러운 음식이고 이번에 푸딩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질의응답은 좌측에 써져 있습니다. 기록이. 그리고 발을 이동시키면은 갈 수가 있고 이렇게 OK를 누르면은 옥구와 문답을 맞추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 맨 위에 질문을 골라보자. 자, 뭐야 이거? 이거? 자, 파란 음식인가요? 음식이 푸른색이니? 네, 맞아요. 그럴 리가 없지. 푸딩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 기억하고 있다거나 착각을 하는 거겠지? 뭐야? 아, 그럼 왜 물어봐? 착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주제야? 방금 말한 대답이 사실이니 음식이 푸른색 맞아? 아니었어요. 실수였어요. 개판이네. 오프의 대답이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변화가 생기자고 노란색으로만 표시돼. 능력을 남발해선 안 돼. 다시 서드 아이 게이지가 찰 때까지 능력을 사용할 수 없어. 사용할 시점을 잘 정해야 돼. 이걸 맘대로 쓸 수는 없어요. 진실의 방으로 가는 거는 막 쓸 수 없습니다. 자, 단 음식이니? 와, 까먹었다. 까먹는 것도 있어. 피곤하니까. 오케이를 눌러 진행하자. 까먹는다? 잘못 대답하기? 사실대로 말하기. 세 가지가 다 있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어, 사실은. 게이지 보이지? 나의 체력과 기력이야. 계속 이렇게 주제 게임을 하다 보면 김풍 작가님처럼 기력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야. 김풍 작가님 피곤해지죠? 자, 정답을 눌러서 입력할 수 있어. 틀리면 제한 시간이 줄어들어. 오타 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정답! 푸딩. 이걸로 오케이. 이야 대단해. 그거였어요 그거. 떠올리는 힘은 조금밖에 못 쓰는 것 같네.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직접 밝혀내는 수밖에 없구나. 대단해요 사토리님. 능력을 안 써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채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썼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피곤해서 이 능력을 제대로 다 못 써. 답도 이미 알고 있었잖니? 나쁘지 않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틀려. 난 알 수가 있어. 더 이것저것 들려도 괜찮을까요?
뭐 상관없어. 오히려 환영이야. 그래도 오늘은 이쯤에서 자야겠네. 알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자, 스테이지 1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도전해보도록 하죠. 자, 스테이지를 3회 클리어하면 되고, 상기 횟수로 2회 이내에 클리어하면 되고, 오답을 내지 않고 클리어해야 되고, 질문 횟수로 6개 이내로 클리어해야 되고, 노말 난이도. 아직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겠는데? 사토리님! 어머, 오쿠.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다! 과일이요! 과일이라고? 사토리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택배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는데요. 뭔가 과일 배달 예정이라던가 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오겠다고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사토리님께 가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구나.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오쿠, 이리로 와보렴. 개패게. 내 질문에 대답하는 거야? 당신이 까먹은 것을 다시 상기시켜줄게. 네, 부탁드려요. 떠올리지 못하면 나도 힘들어지니까 말이야. 날개 벗어. 잠깐 날개 벗어봐. 개패게. 자, 속이 하얀색? 먹는 부분이 하얀색이니? 미친놈. 이거 써.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얀색이니? 어, 뭐야, 모르겠다는 거야? 속이 붉은색? 동그란 모양? 새콤한 과일? 새콤하지도 않고. 겉이 노란색? 어? 노란색? 아, 근데 거짓말도 하잖아, 미친놈이. 달콤한 과일? 이거 물어볼까, 이거? 다시. 겉이 주황색? 껍질도 먹는가? 바나나, 이거 바나나, 바나나. 눈빛을 보면, 어, 노란색인데. 망고? 망고? 참외? 씨가 많은가? 아니야, 씨 별로 없어. 속이 초록색? 비싸? 맹고, 맹고. 씨바! 거치. 가벼워? 가벼워? 비싸고. 비싸고 무거워. 그리고 노란색이야. 껍질 단단해? 어? 껍질 단단해? 확실해? 껍질이 단단하면서 노란색이야. 비싸. 무거워? 맞아. 껍질 무거워. 다행이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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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좋아요, 파인애플. 기억났어요. 이제 확실해요. 아마 내일 밤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알았어. 고맙구나. 만약 내가 자고 있으면 누가 받아서 부엌에 좀 옮겨두라고 하렴.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사토리님 고마워요.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것도 꽤나 신선해서 좋네. 불편함에 고생하는 건 틀림없지만 말이야. 뭐야, 이건 바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할까 이거? 죄송. 자, 스테이지 시작. 뭐 냥이가 있었는데.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눈 보면 평소에 누군가 방문하는 걸 미리 아니 대비가 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니? 그게요, 지령전에서 일하고 싶다는 동물 요괴가 왔는데요. 딱 타이밍 좋게 왔잖아. 그래서 현관에 있던 제가 맞이하면서 이번에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요. 무슨 동물인지 까먹었어요. 멋대로 면접 계획을 잡아버려가지고 침착하려 놓고 괜찮단다, 오히려 더 잘됐어. 어떤 동물인지는 미리 알아둬야겠지만 말이야. 사토리님 어떻게든 기억나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신경 써서 제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빨리 기억나게 해보자. 우리 아직 우리한테 없는 타입의 동물이라면 좋겠는데 말이야. 진실의 방으로. 사토리님 어떻게든 부탁해줘요. 알을 낳는가? 아니야. 몸집이 알을 안 낳으면은 몸집이 큰가? 나와라! 몸집이 약간 아니야. 중간? 중간? 중간에 알을 안 낳고 포유류겠죠 아마? 네 발. 털이 많아? 포유류니까 털이 좀 많을게. 아, 아니야, 없어. 초식성? 초식성이고. 가축이야? 알을 안 낳고. 가축은 아니고. 포유류겠지 뭐. 육식성. 초식성이고. 들 수 있어? 어? 고양이는 가축이라고 안 하지 않나? 누런색이야? 아니고. 애완동물이야? 그치. 초식. 초식인데? 근데 고양이는 초식이 아니잖아. 애완동물인데 초식이야. 개, 고양이, 염소. 빨리 달려? 어? 동물원에도 있어? 새끼 낳고. 새끼를 낳고. 특이한 귀가 있니? 온. 특이한 귀가 있어. 그러면은? 초식의 귀가? 코알라? 코알라인가? 귀에 적당하고. 털이? 털이 적당히 있고. 정답 코알라. 오케이. 야행성이니? 어, 야행성에 알을 안 낳아. 뭐야 이게? 사족보야. 거북이? 거북인가? 어, 빠르게 달리면 아닌데? 도마뱀. 근데 알을 안 넣잖아. 뭐야! 아, 거짓말 했는데 얘? 미친놈! 맞잖아! 포유류고. 특이한 귀여. 토끼. 어, 토끼네, 토끼, 토끼! 이거 토끼네, 토끼! 예스. 난 알 수가 있어. 기억나서 다행이구나. 그래서 면접은 언제 볼 예정이니? 그러니까 분명히 일주일 뒤 오후쯤이었지요. 자, 토끼가 면접 보러 온대요. 유능한 아이가 와줬으면 좋겠는걸.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채소 같아 채소. 난 할 수가 있어. 20연속 근무로 잠을 못 잔 게 큰 원인일까나.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사토리님 실례합니다. 몸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좀 더 걸릴 것 같아. 무슨 일이니? 맞다, 주방에서 필요한 채소를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부탁했는데 까먹은 데다가 메모도 못했지 뭐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 다시 가서 물어보는 건 어떻겠니? 그게 말이죠, 이미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금만 타임세일이라고도 했고 이대로면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아요. 하, 알겠어.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할게. 네, 부탁드립니다. 올인의 마음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 설마 능력이 조금 돌아온 걸까? 저 눈깔이 그건가? 올인인가 이게? 자, 채소. 채소 맞추면 됩니다. 채소를 맞히자. 올인의 기척이 들리네. 이제 곧 있으면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할 거야. 걱정되는 거 없구야. 올인이 들어온다면 정신이 팔려서 자, 뭔가까지 온... 물 바쁘다는 표시를 하자. 아 이것도 막아야 돼. 자 옥구랑 오린이 만나면은 안 돼서 막아야 돼 이걸로. 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알려야 돼. 오케이. 자 거치 초록색인가요? 아마 아니야. 오케이. 익혀먹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거 물어볼걸. 속이 노란색이니? 전혀 아니야. 잎을 먹니? 아니야? 여름 채소니? 수분이 많니? 얏! 나와라. 수분이 많은 채소야? 중립이야? 꺼져. 생으로 먹는 거. 생으로도 먹고 익혀 먹는 것도 아니고 생으로 먹으면 익혀 먹는 거잖아. 그러면 익혀 먹는 건데 다져서 먹고 향이 강해? 향이 강하고 익혀 먹는데 향이 강하고 햄버거 재료는 아니겠지? 향이 강한데? 그치? 아니고 기다란가? 기다라고 익혀 먹고 속이 노란색 아니고 껍질도 먹어? 그때 일을 생각해보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채소니? 껍질도 먹어. 손보다 커? 손보다 커. 맛있어? 아니고 길다고 그러지 않았어? 약간 길다. 어려운데? 뿌리채소야? 뿌리채소야? 길고 껍질도 먹고 무 거치 하얀색? 손보다 크고 생으로 생으로 먹네. 뭐는 고구마? 동그래? 길쭉하다고 했거든? 단단해? 말랑말랑? 오케이 정답. 고구마. 양파. 아이씨 일단 뭐야 잎을 먹어? 아니야. 속이 노란색? 아니야. 여름 채소야? 아니야. 생으로 먹어? 다져서 먹어? 향이 강해? 향이 강한 채소. 향이 강한 채소? 근데 길어? 근데 껍질도 먹는? 향이 강한 채소? 고수. 아 씨발 이거 뭐야?
샐러리가 향이 강해? 아, 근데 채소에 약해 좀. 샐러리 또 맞추면 되겠네. 제도전. 생으로 먹어? 생으로 먹고 껍질도 먹어? 샐러리. 응? 속이 노란색? 간단해? 진실의 문 단단한 채소니? 동그랗니? 뿌리 채소니? 뿌리 채소가 동그래? 아니고 동그랗지 않고 수분이 많아? 동그랗고 수분이 많고 뭐 씨발 이렇게 먹어? 꺼져! 그만 와! 향이 강해? 향이 강해? 샐러리인데? 겉은 초록색? 샐러리잖아. 햄버거 재료야? 아니지. 그치 아니고 여름 채소야? 아니겠지. 어 맞아? 여름 채소로 맛있어? 애매? 진실의 방으로 쓴맛이 나는 채소니? 쓴맛이 나는 채소. 이 풀 먹어? 손보다 커? 손보다 작은 잎을 먹는 향이 강한 채소. 동그랗고 아니고 단단해? 아니야. 속이 노란색? 아니야. 껍질도 먹어? 그렇다. 다져서 먹어? 다지면은 고춧가루 고추. 씨바 뭐야 기다려? 아니야? 안 기다려? 아씨바 뭐야. 어떻게 맞춰? 거짓말도 존나 했네? 150개? 아 이게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게 너무 어렵다 그지? 겉이 초록색? 질문을 조금만 하는 게 낫나? 처음에 시작할 때 쿨을 돌려, 그치? 쿨을 돌리는 게 맞고 이런 거 진짜 안 듣는 이만 못하거든? 이런 거? 개치명적이야 이거. 아 구라율이 너무 높아. 미친놈이야 얘. 아 내가 그게 약해. 아 근데 이걸 뚫어야지. 채소를 뚫어야지 그게 하는데. 해보자.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바로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눈 진짜야? 사실이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오케이 노란색. 속이 노란색. 거의 고구마라고 봐야죠. 감자 감자. 익혀먹어? 익혀먹어? 꺼져! 오지마 오지마. 동그래? 아니 막 물어보면 안되는데. 뿌리야? 고구마 맞는 것 같은데? 채소 맞아 안 되게? 감자였나? 꺼져! 자, 간단해? 익혀먹는다를 물어보자. 껍질도 먹어? 진실의 방.
껍질 채 먹을 수 있는 채소니? 껍질 채 먹잖아. 봐봐. 꺼져! 정답. 감자. 끝. 아니야? 속이 노란색. 속이 노란색. 노란데.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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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호박 겉에 먹는데? 맛있어? 노란색. 햄버거 재료야? 시간도 너무 부족해. 겉이 하얀색이야? 아니고, 아 하얀색이 아니고. 호박 해볼까? 저 거짓말 진짜. 오, 하, 미친놈이야 얘. 조심해서 다녀오렴. 가다가 한눈 팔지 말고. 그게 색깔이 완전 치트키야. 그래서 색깔에는 저걸 써야 돼, 능력을. 그래서 노란색이 사실 몇 개 없거든? 감자, 고구마. 감자도 사실 흰색에 가깝거든? 감자, 고구마, 뭐 호박. 애호박은 초록색이죠? 이 호박이 늙은 호박 기준으로 하는 거라. 어린애 마음에 읽혀졌던 게 기분 탓은 아니었어. 몸 상태는 아직이라 해도 능력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 며칠 동안만 더 안정을 취하고 상태를 지켜봐야겠어. 자, 차예요. 차가 뭐 종류가 뭐 많어? 몸 상태가 좀 나아졌네. 다시 일을 좀 해볼까?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일은 다 끝내야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까? 사토리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어머 오크, 이제 좀 괜찮아졌단다. 아 다행이네요. 아직 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고마워. 그래서 무슨 일이니? 까먹었어요. 우리 에너지를 써서 탈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 설계 상담을 부탁하던데요. 이게 돈이 된다면 우리한테도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정작 만들 탈 것이 뭐였는지 까먹어버렸어요. 잊어먹은 상태로는 회의할 때 준비 부족이 되어버릴 것만 같아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기억해내야겠는데?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기도 하니까 말이야. 늘 하던 대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린애 마음 소리가 들려와 방에 올지도 모르겠는걸? 또 하나의 기척의 정체는 뭐지? 설마 코이시? 코이시의 마음을 읽을 수 없지만. 코이시도 와, 이제. 코이시는 어디로 와? 아, 나 무서워 죽겠어. 방인지 아닌지. 뭐야 이게. 갑자기 나타날 거야. 나가게 해야 돼. 아씨. 방에 왼쪽에 나오면 메모 가려지고. 이렇게 접어놓으라고? 자, 용도가 사람이 많은가? 동시에 타니? 동시에 타요. 사람이 많이 타. 가격이 비싸? 커다랗니? 뭐야, 기계 동력도 있어? 바퀴의 여분은? 없어? 연료가 필요해? 눈. 바퀴가 없는데 어떡해. 연료가 필요하면은 바퀴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타이어가 두 개인가? 두 개가 아니겠지? 전투 목적이야? 전투 목적 아니고 운반 목적이야? 속도가 빨라?
하늘을 떠. 하늘 뜨는 거 아니고 바퀴가 만약에 없으면 두께가 아니다. 아, 두께다. 바퀴가 없어? 배. 제대로 대답을 했네. 기억났어요. 이걸로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사토리님이 요양하신 동안 자료들을 잔뜩 모아오겠습니다. 다행이네. 그럼 잘 부탁해. 역시 그 인기척은 코이시였구나. 내 능력이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 지금까지도 왠지 모르게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진 적은 있었지만 오늘은 확실히 코이시라는 것을 알아챘어. 몸 상태도 능력도 역시 조금 더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스테이지 5. 건물 같아요. 어느 정도 괜찮아졌어. 완쾌까지는 조금밖에 안 남았으려나?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어. 여기서 더 무리하면 안 되겠지. 푹 쉬지 않으면. 사토리님! 그럴 수 있을 리가. 뭔가 필요한 것이라도 몸은 좀 어떠세요? 꽤 건강해진 기분이야. 조금만 더 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뭘 까먹었니? 맞아요. 지령전 근처에 새로운 시설을 세울까 하는 상담이 있어서. 시설? 우리 부지만 아니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우리 근처에 지었다가 평판이 떨어져도 모르지만. 우선 지령전 근처도 괜찮은지 그에 대한 여부를 여쭙고 싶다고 하네요. 상당히 성실하구만. 무슨 시설이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뭐 됐어. 상기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면 시작한다? 네! 아, 기억이 안 나요, 사토리님. 시설을 맞춰보세요. 일본 풍이니? 아니야. 쇼핑하러 가니? 그럴 거예요? 이거 맞춰야 돼. 예스라고 할 때 해야 돼. 그치. 쇼핑한 데 아니고 찾아냈고. 꺼져. 경비가 삼엄한가? 군부대 같은 데일 수도 있고. 동물과 관련이 있니?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물과 관련이 있니? 규모가 크니? 입장료가 있어. 입장료가 있는데 놀러 가는 건 아니다. 가서 돈을 쓰는 거. 돈을 안 쓰는데 입장료가 있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도박과 관련이 있나? 아니겠지. 돈을 안 쓰니까. 부담없는 곳인가? 강해도 영업권. 아! 뭐야, 깜짝이야. 어린이용인가? 어린이용 아니야. 어른용인데 가서 돈을 안 써. 공원. 어? 뭐지? 경비가 삼엄했죠? 부담이 아니라고? 이거 한번 물어보자. 부담 없는 곳인가? 부담 있는 곳. 가서 돈은 안 쓰는데 부담 있는 곳. 아! 학교. 소방서.
그렇다 거짓말. 아까 경비가 뭐 경비가 뭐 삼엄한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 맞다고 했었거든. 소방서 경찰서도 있다는 얘기야. 입장료가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돼. 입장료 있으면 완전 좁혀져. 그치? 아니고 부담 없는 곳이야. 일본풍이야. 오래 머물러. 시바 경비가 사망해. 경비가 사망하진 않아. 근데 입장료가 없었어, 그치?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가? 전혀 아니야.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치안과 관련이 있나? 입장료가 없고 경비가 사망하지 않고 밤에도 영업해? 어린이용이야? 이거 물어보자. 어린이용이 아니야. 어른용. 경비가 상황하냐? 아니야. 도박과 관련이 아니겠고. 규모가 큰가? 돈 쓰는 게 아닌데? 돈 안 쓰는 건데? 일반인인가? 꺼져! 꺼져! 평범한 사람도 가는데요? 일반인이 가는데요? 자, 일반인도 가는 데면 뭐 놀러 가는 데인데. 입장료는 없어. 입장료는 없는데 쇼핑. 백화점. 하룻밤을 보내. 누가 관련 있니? 뭔가를 보러 가는 거. 뭔가를 보러 가는 미술관. 미술관. 입장료가 없었어. 전당포. 씨발 이거 어떻게 맞춰. 뭘 보러 가. 보러 가긴 구라가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구라 다 찾았는데. 전당포를 어떻게 맞춰. 자 가자. 자 음식과 관련이 됐나? 눈깔 새끼. 음식과 관련. 이거 엄청 쉬운 건데. 그러면 식당. 아니야? 어린 용이야? 오쿠 호시 꺼져. 어린용 아니고 음식과 관련 있고 입장료가 있는가? 있어. 있는데 음식과 관련돼 있어? 백화점. 백화점에 음식자. 씨바 뭔데. 어린이가 아니니까 이것도 보자.
맞아요. 그렇다? 그렇다? 밤에도 영업하는데 어린이용은 아니고 음식과 관련돼 있는 물어보자 이거. 있어 없어 중립? 술집. 이거는 음식에서 너무 쉬웠다. 음식을 맞추고 어린이랑 상관없었던 게. 그리고 밤에 하고 끝났어. 알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주소가 어디였더라? 틀림없어. 어렴풋이 포이시가 있는 곳을 알게 됐소. 컨디션 저조가 이상한 작용을 해 능력에 버그를 일으키는 듯한 느낌일까나? 내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편리하기야 편리하니까 왠지 좀 아까운 기분이야. 뭐 그보다도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니까 오늘은 슬슬 잘까? 뭐야 이거? 신체 부위인가 보다. 신체 부위면 되게 쉽죠? 몸 상태가 많이 괜찮아진 것 같네. 이제 거의 완쾌나 다름없어. 능력만큼은 아직 좀 불안정한 것 같지만 이 정도면 내일부터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사토리님 오늘도 좀 도와주세요. 매일 내게 의지하는 이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오늘은 무슨 일이니? 아까 오린한테 손님이 왔는데요. 이미 돌아가셨지만요. 전원을 부탁받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쓸모없어진 시체를 사들인다던가 뭔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체 특정 부위가 지금 수요가 있다고 하나 본데요. 정 안 되면 부위만이라도 팔 수 없는지에 대한 협상이 와서요. 연료로 부적합한 시체라면 좋지만 오린이 그걸 놔둘까나?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아 그래서 말인데 그 부위를 까먹어서 나중에 오린한테 직접 알려주고 싶은데 말이죠. 알았어 빨리 끝나자. 시체를 우리도 연료로 써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쵸? 뭐 오린이 그 시체 담당인 것 같죠? 아, 얘네 요괴야? 여기 있는 게 얘 뭐 심장 같은 게 튀어나온 건가? 지옥이고 요괴입니다. 내 컨디션도 돌아왔으니 이런 질문놀이도 오늘로 마지막일 것 같네. 정말인가요? 사토리님이 다시 건강해진 것은 기쁘지만요. 왠지 외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나로선 사서 고생하는 일이니까 능력을 쓰는 게 더 간단하지만 말이야. 사토리님이랑 함께 잔뜩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말이에요. 오쿠가 즐겁다면 함께 어울려줘야겠지. 우선은 잊어버린 게 뭔지 한번 떠올려보자꾸나. 준비는 됐니? 네 부탁드립니다. 사토리님 잘 부탁드려요. 신체 부위 음식에 관련 있나? 바로 그래? 그러면 폐, 눈, 코, 입 겉으로 보여? 이거 중요한데. 아 이거 브라핑 할 수 있는 거 겉으로 보여. 손이 다 손이 안 다? 손이 안다면 등이죠. 근데 저 겉으로 보이는가가 브라핑일 수도 있어. 맞다면 등. 씨발 이거 겉으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큰가?
재생하는 거야? 별로 안 중요하고. 손이 안 닿아? 손이 안 닿는 데는 없거든? 손이 안 닿는 건 없고. 그럼 안쪽에 있다는 거야. 그치? 이거 음식하고 관련이 없는 폐. 아! 상처가 있겠지? 허리보다 위인가? 폐 같은데 폐? 오 맛있어. 그니까 이제 구라였어. 밖에 있는 거 구라고. 왜냐면 등 말고는 손이 다 닿거든? 난 알 수가 있어. 오프 해고하면 안 돼요.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럼 이만. 오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침 문답이 끝난 시점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이 다시금 제대로 회복된 것 같네. 여러가지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이렇게나 시끌벅적했나?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이야. 우리 펫들을 마음껏 키워야지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네. 가끔은 상대방과 함께 대화나 담소를 나누는 것도 썩 나쁘진 않은걸. 때로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주는 편이 나으려나? 스테이지 엑스트라가 해금되었습니다. 하드 난이도와 루나틱 난이도가 선택 가능합니다. 일본은 하드와 루나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나봐요. 루나틱은 뭐 얼마나 오는 거야? 사실상 이건 끝난 거죠? 이건 다 합쳐지는 거죠? 왜 이렇게 짧아? 누군가 왔네. 오쿠구나. 실례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 주시는 건 편리하네요. 제대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래, 모처럼이니까 이전에 말했던 걸 해볼까 하고 말이야. 그 게임 말인가? 아, 그 게임 말인가요? 그래, 예전에 했던 그 질문 게임 말이야. 모처럼 간만인데 마음을 읽혀서 아무 말도 못하면 재미없다고? 그래요, 그냥 제대로 얘기하자고요. 또 이렇게 같이 놀아주겠다고 예전에 말씀하셨죠? 알고 있어. 오랜만이라 좀 즐거웠단 말이야. 네 마음의 소리는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게임을 해보자고. 그러고 보니 코이시님의 기척도 아직 읽히는 건가요? 아니, 이젠 못 읽고. 그때는 컨디션 저조 때문에 능력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였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왠지 모르게 코이시가 방 안에 있다는 느낌 같은 건 피부로 느껴져. 대단해요, 차토리님. 주제는 뭘로 할 거니? 그러면 환상향의 인연은 어떠신지요? 지상의 요괴라던가 무녀라던가. 그래, 재밌겠는걸. 누구든 좋으니 한 명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렴. 알겠습니다. 사토리님, 눈으로 읽진 마세요. 알았어, 정정당당히 맞춰줄게. 이게 동방 프로젝트 캐릭터예요, 얘네가? 사토리가? 아,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람들이었겠네요? 나만 지금 초면이야? 아, 그래? 나무위키에 나와? 사토리? 일본 요괴 사토리. 사토리 자체가 요괴였네?
사투리 속성의 캐릭터.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이 뱉으려는 말을 가로채 더 빨리 말한다고 한다. 전신이 검은 털에 뒤덮인 원숭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남. 사람들에게 적이는 없고 장난을 거는 거 말고는 별 해는 끼치지 않는데 다만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대로 보이는 건 꽤 공포스러울 것이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루해서 그냥 돌아간다는 말이 있음. 일설에는 이렇게 혼을 빼놓고 온 뒤 사람을 잡아먹는다고도 함. 적이에 사람의 적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대로 도망감. 능력 때문인지 많은 요괴 만화에서 상당한 강적으로 등장하며 결말은 대체로 슬프다. 기아 타이거즈가 서정환 감독 시절 서정환의 작전이 상대팀에게 다 읽히는 걸 보고 이 요괴를 아는 팬들이 이름을 따서 서토라레라고 부르면서 서토라레라고 부른 적이 있다. 마음을 다 읽혀서. 사토라레가 서토라레가 됨. 원피스에도 사토리가 있네? 뭐야? 아, 통통 튀는 애가 사토리구나. 동방 프로젝트. 코메이지 사토리. 맞네? 뭐야, 진짜잖아. 코메이지 코이시의 언니. 코이시도 있네? 여기 있네? 아, 친동생이었어? 코이시가? 걔는 오쿠는 오쿠 아니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동방 프로젝트 오쿠라고 검색하니까 뭐라고 나오잖아. 동방 프로젝트의 등장 인물에 대한 내용은 레이유지 우치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진짜네? 레이유지 우치오네? 종족 지옥까마귀. 핵 융합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이 있음. 주요 활동지 옛 도시의 자결 지옥터. 코메이지 사토리와 코메이지 사토리가 주인임. 카엠비오 린은 친구. 카엠비오 린은 시체를 가져가는 정도의. 아 린이 아까 그 나왔어 그지? 아까 시체? 시체 뭐라고 했어 그지? 소름 돋네. 굉장히 짧은 게임이었다. 그치? 어떻게 나가 이거? 나가는 방법도 없어. 죽어야 나와. 얘가 코이시. 얘가 뭐야? 우치호. 이게 우츠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까 뭐였죠? 걔 이름 뭐였죠? 사토리. 사토리. 이렇게 생긴 원숭이 요괴가 사토리래. 여기 있죠? 사람의 생각을 읽고. 영화로도 나온 사토라레가 이 요괴에서 나온.
그쪽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읽히는 것이라 수동 동사의 수동형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생각 여기서 나온 거다. 영화 사토라레에서 나온 게 서토라레네. 서정환 감독님 그게 이 요괴를 알고 한 것 같진 않고 영화에서 나온 걸 한 것 같아. 자 아무튼 여기 있는데 사투리 속성의 캐릭터 이렇게 있는데 동방 프로젝트 코메이지 사투리가 있어요. 여기는 좀 약간 일러스트가 아까랑 좀 달라. 코메이지 사투리 좀 약간 투박해요. 요게 사투리 마음을 읽는 정도의 능력. 마음을 읽는 능력이 아니고 마음을 읽는 정도의 능력이야. 위험도 매우 높음. 인간 우호도 전혀 없음. 주활동지 지령전. 첫 등장 동방 지령전. 사면 보스 지령전의 주인. 이전 작품에서는 육면 보스가 작품 중 사건의 원인이나 힘이나 지위가 가장 강한 캐릭터였으나 지령전은 예외적으로 상하관계 제일 위에 있는 캐릭터가 사면에 나오는 변칙적인 구성이다. 더불어 지령전 이변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다. 카엔뷰 린과 레이우지 우치오와는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입니다. 이부키 스이카가 말했습니다. 미움받는 녀석들이 저 많은 지저에서도 제일 미움을 받는 요괴라는 것. 코메이지 사토리는 제일 미움을 받는 존재예요. 위험도 매우 높음. 그래서 이부키 스이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이부키 스이카가 말했습니다. 종족은 오니 밀도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아 정도의 능력이라는 게 따로 있나 보다. 아 아니구나. 규정하냐고 하는 정도의 능력으로 표기함. 아무튼 누구야 얘? 아 오니? 오니가 인정한 거예요? 이게 뿔이네 뿔. 뿔. 오니가 인정한 굉장히 위험한 요괴라는 거죠. 사토리 제일 미움을 받는 요괴. 그래서 부하로는 아까 게임에 나왔죠. 카엔뷰 린 시체 담당. 후원 감사합니다. 공포게임이요? 공포게임 땡기는 게 없네요. 화차를 끌고 당기는 요수. 야, 카엔뷰 린이에요. 시체를 가져가는 정도의 능력. 시체를 가져가는 정도의 능력. 오면 보스. 짜잔. 본인 이름 싫어서 올인이라고 불러줘. 아. 올인 아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애가 애였구나. 불 속에 사는 고양이입니다. 애완동물이에요. 불 속에 사는 고양이. 올인. 그리고 아까 문제 맞췄던 레이우지 우치오. 얘는 이제 지옥까마귀. 삼조고의 일본 발음 이름 일본 이름입니다. 삼조고의 핵융합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고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이물질 발견 핵융합로의 이물질 혼입은 일단 반응을 정지하고 즉각 이물질을 제거하라. 지하의 다른 요괴들처럼 지상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옛 지옥이 지옥이었을 무렵부터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옥까마귀 일족, 이른바 원주민이다. 카엔뷰 린과는 지저가 더 이상 지옥이 아니게 됐을 때부터 친구였다. 현재 코메이지 사토리의 애완동물 중 하나로 살고 있던 중 어느 날 야사카 카나코가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기 우초에게 접근한다. 얘가 접근해요. 얘는 하늘을 창조하는, 건을 창조하는 정도의 능력이에요. 종족은 신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있고 힘을 준 사람 야샤카 카나코. 얘가 힘을 줬어요. 야샤카 카나코가. 어머? 맹점이 있었네? 분명히 내가 없어지면 자결 지옥은 원래대로 돌아와. 하지만 말이야, 한 가지 맹점이 있어. 나의 궁극의 핵 에너지는 모든 것을 녹여. 어떻게 나를 쓰러뜨릴 생각이지? 이런 나의 능력.
왼발은 전자고 행성이야. 이 왼발. 오른발은 철, 납, 콘크리트 중에 하나야. 왼손은 평화의 기원상이야. 오른손은 제어봉이야. 망토는 우주야. 망토 안쪽이 우주로 이렇게 덮여있죠. 머리 위에 장식은 일식이야. 태양이나 원자력 관련 소재들로 캐릭터 전체가 가득 도배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명, 뜨겁게 고뇌하는 신의 불, 동방지령전, 동방비상천칙, 동방구문구수에서는 그렇게 불렸고, 지저의 태양이라고는 더블 스포일러 동방문화첩에서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인기순위, 레이우지 우치오는 그렇게 높진 않네? 오쿠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음. 공을 훈독으로 읽으면 우츠호가 되고 오를 붙여 음독하면 오쿠가 된다. 핵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생긴 별명이 김정일. 지령전 엔딩에서 보여준 운유라는 대사가 말버릇 취급받아서 우치호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자주 등장한다. 우치호? 우치호가 누구였지? 아, 얘가 우치호지. 우치호. 오쿠이자 우치호예요. 바보라는 설정과 핵 융합이나 원자력을 다룬다는 점 때문인지 호머 심슨과 엮이기도 함. 야타가라스 3조고 자결 지옥터 헬 오브 브레이징 파이어스 동방 지령전에 등장하는 지명 레이우지 우치호가 관리하고 있는 것 위에 지령전이 세워져 있다. 지령전 팔라스 오브 더 이어 스피릿츠 코메이지 사토리의 마음을 읽는 능력 때문에 다른 요괴들에게 배척받아 사토리의 애완동물들만 가득 살게 되었다. 그 중에 카엔뷰리는 원령을 관리하고 레이우지 우치오는 자결지옥터의 화력을 관리한다. 코메이지 코이시는 여기서 살긴 하지만 정해진 활동장소 없고 환상 향 이곳 저곳을 돌아다닌다. 코이시 왈 지령전에서 사토리의 이름만 대도 지령전은 제 집 마냥 들락날락 거릴 수 있다고. 코이시 아까 등장했던 애죠. 깜짝 놀래키던 무의식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위험도 매우 높음. 인간 우호도 전혀 없음. 난 코메이지 코이시 하찮은 참배객이야. 동방 지령전 레이무 앤 유카리 EX면 보스 대사. 여보세요. 지금 당신네 뒤에 있어요. 동방 신비로 코이시 스토리 모드 레이무 전에서 한 대사. 동방 프로젝트의 등장인물. 성격 상당히 활동적이고 호기심 많고 천진난만. 어, 굉장히 귀여운데요. 캐릭터 초창기 공개 초창기에 한국에서는 흰머리에 복장이 이래저래 할머니 같다는 평이 있었지만 지금은 할머니 취급받는 일이 꽤나 드물다. 저 특유의 모자로 인해 일본 쪽에선 버스 가이드 같다고 한다. 동방 프로젝트가 뭔지 모르겠어.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애니에요? 동방 프로젝트가 동방 앞에 붙은 시리즈를 말하는 거죠? 슈팅 게임? 근데 설정이 왜 이렇게 되게 많아요? 동방, 나 듣기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 내가?
이 아마추어들이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만들다가 이게 엄청 커진 거죠. 인디 게임이었는데, 그렇죠? 잘 만들어가지고. 1인 개발자야? 진짜 대단하다. 그럼 직접 그 일러스트도 그렸겠네? 아까 그거? 1인이 설정도 넣고 게임도 제작하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일러스트도 하고 개못생긴 거 아까 그거 말하는 거임? 그런 말 하지 마. 당장 사과해. 후원 감사합니다. 야바론숭이의 희망편 동방. 아 시바론숭이의 모험 그것도 혼자 캐릭터 도트 찍고. 근데 시바론숭이의 모험은 노래를 트윈비 노래를 써가지고 노래만큼은 안 만들었어요. 노래 아 노래 음악을 먼저 제작했대. 여기는 음악도 제작을 했다는 거지. 동방 괴기담. 동방이 시리즈가 몇 개나 있는 거야? 어딨어 이거? 20개 넘? 근데 이게 넘버링으로 안 붙어가지고 되게 아 넘버링이 있네? 18개? 아 7점 점오도 있어. 점오도 있어가지고 30개 있네요. 30개 점오 점오까지 점오는 왜 있는 거야? 12.3 12.5 12.8 이건 뭐야? 점삼 외주임? 아 외전 이 세계관으로 한 그건가 보다. 이게 1회죠? 여기는 동쪽 나라에 있는 나라에 있는 어떤 작은 신사 하쿠레이 신사. 여기에는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좀처럼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마을에 내려오지 않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다. 그것은 이 신사에는 대를 이어 신의 힘을 사용할 힘이 있는 여성, 즉 무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신사에 힘이 있는 무녀가 있는 까닭, 그것은 신사의 지옥이나 악마의 세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와 이 세계 사이에 접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옛날 여기서 나타나는 요괴 악마들을 봉인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힘진 고승 음양사가 모여 봉인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때 일어난 반발력이 너무도 컸기에 모였던 사람 모두 죽었다. 그리고 때가 흘러 봉인도 약해지기 시작했다. 신사에 사는 무녀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마을에 내려가지 않기 위해 엄청난 수행을 쌓아 무리인 걸 알지만 자기 몸을 바쳐 문으로 갔다는 건 거짓말. 사실은 이상한 일에 휘말려 들어가기 쉬운 무녀인 하쿠레이 레이무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신사를 부셔버려서 생긴 화를 가라앉히러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전멸시키러 가는 것이었다. 또 조금은 거짓말. 사실 레이무는 상당한 낙천가. 이번 일은 순전히 우연으로 멋대로 휘말려버린 것. 여기에 있는 미물에 효력이 있는 것은 하쿠레이 신사 최대의 비보 음양옥이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다. 레이무 뭐 어떻게든 음양옥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건가? 정말 어떻게든 되려는 건지. 95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라가 다르잖아요. 이 갬성 존중해주세요. 이렇게 그렸구나. 꽤 많이 나왔네요. 그 이후로는 안 나왔다는 건가? 구작은 다른 캐릭터 취급임. 이 구작을 나누는 이유가 스토리가 안 이어져서 그래요? 근데 왜 구작을 왜 나눈 거예요? 뭘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신작은 윈도우예요.
근데 구작이라서 뭐 스토리가 막 이렇게 여기만 있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신작. 아 윈도우로 오니까 2002년 월드컵 때죠. 21세기 20세기 연장형 슈팅게임이라는 이로 부재답게 홍마의 향은 전 시리즈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특이한 포지션을 했다. 이게 히트한 이유가 뭔가요? 되게 독특한 뭐 시스템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그냥 슈팅게임이 찰져서 그래요? 노래가 좋아서? 나는 슈팅게임을 못하잖아 잘. 최근 거 볼까? 홍영동 볼까요? 근데 여기 이제 1인 제작 아니죠? 많이 하죠 이제. 21년 아직도 1인이에요? 그럼 그림도 이렇게 잘 그려진 거야? 이분? 아 그러네 그림체가 그 옛날 그림체네. 옛날 그림체 그게 있네 느낌이. 어 그러네. 야 이거 진짜 근성이다. 혼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것도 이렇게 히트작을. 보통은 한 요쯤에 힘들어서 좀 사람도 뽑고 할 텐데, 그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해야 자기가 마음에 쏙 들게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걸까? 돈하고는 상관없죠. 돈 생각하면 사람을 뽑는 게 낫죠. 뽑고 딴 거 하는 게 낫지. 그 시간에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게임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제작자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개발. 아 이분이야? 준님? 준선생님? 45세? 77년? 게임을 통째로 만드는 정도의 능력. 아, 그런 정도의 능력. 대단하시다. 그러면 로말, 하드, 루나틱 이게 여기에서 먼저 쓰였던 거고 풍화설월이 따라가는 거야? 일본에는 그 이런 게 노말, 하드, 루나틱 이렇게. 야, 이건 뭐야? 코믹마켓 창가역 서클컷.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신다. 그림이 너무 그죠? 난 옛날 이런 좀 약간 올드한 그림체가 좋아요. 왜냐 내가 좀 올드해서. 동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동방은 안,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어. 자, 벌써 3시니까 안타깝게도 가봐야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하고 가죠. 지갑! 돈지갑! 뭡니까? 돈지갑. 돈지갑에다가 돈이 들어가면은 언제 없어진 건지도 모르게 사이로 흐르죠? 사이흐. 돈지갑, 돈이 사이흐. 자 그리고 콧물. 콧물 뭡니까? 콧물 질질질 흘리고 다니면 뭐라고요?
하나미즈? 자, 콧물은 하나미즈입니다. 4시까지인데 지 맘대로 방송을 하는 정도의 능력. 투기장은 저의 그 투기장을 저의 투기장을 하는 정도의 능력이면은 4시까지 절대 못 끝나요. 절대 못 끝나요. 좀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볼까? 삼각 전략? 그거 한번 볼까요? 삼각 전략? 이거 재밌다고? 그건 한번 보자. 시간 남았을 때. 삼각 전략. 삼각 전략이 안 나오네. 트라이앵글 앵고 뭐라고 해야 돼? 스트레이티지 눈빛만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바로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안 나오는데요? 내려갔나? 아, 나 이미 있나? 아닐 텐데. 검색이 아예 안 되는데. 트라이앵글. 아, 스위치에서 해야 돼? 스팀에서 하면 안 돼? 아, 씨발 안 해, 그러면. 그거 결제하기 힘들단 말이야, 스위치. 아니, 내가.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 라이브라리가 왜 이렇게 나오지? 나 라이브라리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와요? 라이브라리 눌렀는데. 아, 됐다. 아, 무슨 게임이 있었는데 옛날에 할 때? 무슨 게임이었더라? 건바운드였나? 아닌데? 뭐 바운드였나? 아닌데? 아, 워그루브다. 워그루브. 어떻게 알았어요? 나 건바운드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래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재밌어 보이던데. 와그루브 침착맨의 마음을 읽는 정도의 능력. 와그루브 캠페인 모드. 이건 육성하는 게 아니고 매판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끝나면 치우고 끝나면 치우고요? 평이 막 그렇게 높진 않네? 후원 감사합니다. 평이 막 그렇게 높진 않아? 이 정도면 높다고? 아니지, 스팀은 다 대체로 긍정적 이상인데. 이게 안 이어지는 게 조금 아쉽다, 그지? 무난 노잼이야? 트롤리? 트롤리? 트롤리 이건가? 이거야? 아 나 이거 봤어. 개빡돌게 만드는 거 그거죠 이거. 개빡돌게 만드는 거. 뭘 골라도 그냥 불쾌하게 만드는 거. 나 봤어요. 카페에 누가 추천하면서. 왜 나 불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뭐 또 뭐 있지? 뭐 있었지? 이거는 별로야? 옥토패스 트래블러? 이거 별로야? 이게 8명의 파임은 3가지잖아. 이거 8명의 스토리가 따로 있대. 8명의 여행과 8개의 모험, 8개의 역할. 그래서 옥토패스 트래블러야. 용의 기사 2라는 게임 안 해보셨음? 저 스테이지 1하고 안 했어. 어? 뭐야 이거 20미니츠 딜다운 스톤키 20mm 딜다운 이거? 이거 재밌어요? 오 한번 해볼까? 선물해 주셨으니까 그래 한 시간 딱 하고 가자. 고맙습니다. 잘할게요.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바로 사랑일 거야. 갈까요? 고!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노랜데? 시바 장난하나요 지금? 손흥민과 BTS, 김연아, 싸이의 나라에 언어가 없네? 지금 장난감? 중국어는 두 개 있는데?
뒤질래요? 나는 뭐 일본어가 가장 쉬우니까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하나미즈는 콧물이에요. 뭐 자꾸 하나미즈야. 샤나 리볼버. 나 이거 좀, 아 맞다 이거 바꿔야겠네. 뭐 20분 뭐였지? 틸 오버였나? 틸던? 20 미누 이트 없네? 그 레트로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그거 빼래요. 카메라 뭐 쉐이크 빼래. 눈앞들 샤나 리볼버, 샷건. 나 뭐 리볼버밖에 없죠. 플레이 스탠다드 모드, 퀵 플레이 모드, 나크니스 플레이, 퀵 스탠다드 모드 플레이. 뭔데?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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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대가리야 꺼져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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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 이거 뭐야. 아 뭐야 씨발 아이템 잘.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요. 뭐야 이거 먹는 건가. 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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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워 번지.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자폭 자폭. 하나 둘 셋 넷. 얘를 자폭을 맞춰야겠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폭 붙여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요. 자폭을 아 근처만 가도 터지네. 붙여서 붙여주고 아싸 와자뷰. 뭐야 이거. 인 윈드 헤이스트. 나 헤이스트. 아 지금 헤이스트에서 여기를 가는 건가. 쭈쭈 뭐 한 거다.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장전. 하나 둘 셋 넷. 다요. 장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장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장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장전. 하나 둘 셋. 네 따서 장전. 하나 둘 셋 네 따서 장전. 하나 둘 셋 네 따서 여서 장전. 하나 둘 셋 네 따서 여서 장전. 하나 둘 셋 네 따서
여섯 장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전 피하고 터져라 따따따따따따 들어가서 장전 장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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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2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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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영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아 이거 먹는 거구나 씨발 말 안 해줬어 뱀서잖아 이거 추즈를 이게 뭐야? 뭘 추즈한다는 거야 내가? 아 이거 이걸 추즈 이거 완전 그거네? 뱀서네? 탕탕탕탕탕탕 빨라졌죠? 탕탕탕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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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경험치도 먹고 탕탕 탕탕탕탕탕 더 바쁘네? 탕탕탕 조작까지 해야 되니까 탕탕탕 탕탕탕탕탕탕 탕탕탕탕탕탕 오 이거 먹고 탕탕탕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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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탕탕 탕탕 탕탕 탕탕탕탕 오케이 경험치 먹고 먹고 오케이 감싸 자 빨리 장전 파워샷 무조건 파워죠 잘 모르겠다 싶으면 파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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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먹고 먹고 매직랜 매직랜은 뭐야 워크스피드 고스트 프렌즈 고스트 프렌즈를 소환합니다 아싸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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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이거 아 막혀있네? 영원하지 않네?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트라이 어게인 야미 야미 내가 찾아가서 죽여야죠 경험치죠? 찾아가서 죽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전 유아 블렛 해부어 550% chance to inflict burn for 3 damage per second 쓰레기 haste haste fire rate electronic mage rapid fire 요가자 choose 불 불꽃 따따 빠빠빠빠 하 빠빠빠 빠빠 문어 괴물 주기 빠빠 빠빠빠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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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쉽죠 드라곤 에그 서먼 에그 했지 into a dragon 오케이 이거 좋다 드래곤 만들자
장전 드래곤 코인 터져.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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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더블 샷 매직 프로스트 매직 더블 샷 와 너무 좋은데 장전 샷컷되는데 장전 장전 안돼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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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할 때 무빙 피하고 무빙 장전할 때 무빙 최대한 다 쓰고 무빙 비둘기 할 때 오케이 오케이 아! Fuck you 욕심부렸죠? Holy Shield Power Shot Rapid Fire Ghost Friend 나 프렌드를 많이 만들자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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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피하고 장전 장전 피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먹기 때문에 그리고 총을 쉬면 안 돼 이런 게임 특 총 쉬는 만큼 성장이 느려져 그래서 최대한 장전할 때 먹고 아 fuck 이러다가 딴짓거리 하다가 죽음 펜 파이어 뭐야 이거 아 장전하는 동안 나가는 거구나 좋다 이거 리듬감 있네 퀵핸드 장전 빨리 할 필요 없죠? 드라이건 뚝뚝뚝뚝 아. 야 이제 아니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네 이렇게 드래곤은 언제 나와요? 오씨 뭐지 아! 아 욕심이 너무 많이 욕심이 너무 많아 그죠? 욕심이 너무 많아 탕탕탕탕탕 장전 탕탕탕탕탕탕탕 장전 탕탕탕탕탕탕 장전 탕 가까이 가서 탕탕탕탕탕탕 장전 탕탕탕탕탕탕 장전 탕탕탕탕탕탕탕탕 진짜 못 맞추네 아 왜 봐줬나 저거 탕탕 하나씩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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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를 잘 노려서 툭툭 오케이 자 드라곤 안에 개 꾸졌어 오케이 자 파워샷 초반에 파워샷 필요 없는데 그지? 많이 나가는 게 좋은데
아닌가? 한 방에 죽어서 좋나? 지금? 나무가 좋다. 나무로 무적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있네. 오케이. 이거 뭐야? Enemy explode into three bullets when killed. 어 죽였을 때 쓰리 블렛이 있... 뭔 말이야? 씨. 레이트. 빠른 건 안 좋지 않아? 좋아요? 이거 하자. 10호 가자. 10호. 어어어 좋다 이거. 좋네. 개꿀이네. 이런 류 게임에선 개꿀이지 이게. 아마 암드 앤드 레디 더 빨라져. 그리고 암호도 두 개 늘어남. 빅샷 뿔렛 데미지. 이거 한번 해보자. 8개. 초동통통. 빅샷. 빅샷이다. 빅샷. 아 그게 좋았는데. 장전할 때 툭. 장전할 때 긁어주는 게 좋았는데 왜 나 안 긁어줌? 라이트 뭐야 이거? 근접? 어? 매직대가를 그 소환. 매직대가 소환. 이거 비잔 렌즈. 아 이거 시야. 시야를 좀 볼까? 이거 빨라봤자 별론데? 탄속 빨라봤자.
감 마스터리 좋다. 딱 봐도 좋죠? 마스터리 붙은 건 좋죠? 오! 뭐야 이거? 이래도 돼? 나 이거 호사 누려도 돼? 킥 러너 좋은 거 아니야? 더블샷. 어? 튕기기, 튕기기. 튕기기 좋나? 더블샷이죠. 이거는 옛날에 그 뭐지? 복제반지랑 똑같은 거잖아. 미쳤다. 축제다, 축제. 저는 여기 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블렛 데미지 리퍼 라운드. 리퍼 라운드 최종이니까 좋겠죠? 관통 관통. 사기다. 이거 사기네. 변신해서 튕기기권? 튕기기권 하자. 아 뭐야 역할. 이게 축제지. 이거 뭐야 똠 똠 오브 엘라스틴 똠 오브 스피드 똠 오브 엘리멘트. 맥스가 좀 떨어져. 어? 나 죽는거야? 어? 나 죽잖아 고르면. 똠 1번? 아! 아 씨발 이렇게 키웠는데. 아니 부딪혀서 죽었어요. 일단 우리가 느낀 것보다 관통은 사기다. 이게 파워가 처음에 나와야 돼. 그래야지 한 방에 죽어. 또 스피드도 좀 중요하네 보니까. 변신 파워샷. 파워샷 있어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아. 그지? 파워는 무조건 이런 게임에서 무조건 중간 이상 가죠. 한 방에 죽죠. 저글링 어? 두둥으로 죽이는 거랑 똑같죠. 질럿이 1업 공 1업하고 똑같죠. 좋다 좋다 오케이 좋다. 뚫고 뚫고 오케이. 변신. 자 퀵핸드. 퀵핸드도 좋아. 근데 빅샷 뚫어. 관통 생기면 어 뭐야 오씨.
맞추고. 느리게 만들기? 아니 느리게 만들 필요 없어. 빠르기. 나 빠르기 가자. 무빙. 좋아. 따따따따 땡! 문어 근데 이게 몬스터가 좀 다양하지가 않네. 문어로 퉁치네 초반을. 그죠? 솔직히 위에 많다. 매직 퀵핸드. 나 진짜 빨라 이제. 뭐가 펑펑 터지는 거야 이게? 쟤 뭐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게 하는 거야? 느려지게 하는 거 같은데? 공격 데미지를 주는 거 같진 않고. 그죠? 느려지게 하는 거죠. 나는 빠르고 쟤는 느리고, 그지? 오, 오케이 이거. 뚫어버리기. 끝났지 이제. 뚫어버리기 나왔으면 끝났지. 자 이제 얘들아 집가라. 뚫어버리기 나왔다. 뚫어버리기 나왔고 CG 웬 스탠딩. 서있을 때는 더 좋은거야. 서서 하면 이게 좋아? 서서 하는게? 난 이속인데? 파이로메이지로 가자. 드래곤? 개꾸졌던데요? 알았어. 드래곤 별론데? 족구린데? 처음 나왔을 때 해야 된대? 그럼 이거 할래. 야 이거 좋은데? 느려지게 하고 난 빠르고 가까이 오면 난 탈출. 나오면서 증기맨. 증기맨 펑펑 터지기? 펑펑 터지기 별로. 이거 윈드. 이거 최종 윈드. 발 개빨라나.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허접하고. 달리기가 짱이네. 관통하고 달리기가 짱이네. 못 잡아 나를. 어쩔 것이오. 어? 아우 잘못. 근데 내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너무 헷갈려. 이거 좋나? 이거? 에임 보조. 나 에임 안 좋으니까. 에임 따라가주는 건가? 아! 내가 부딪혔지? 너무 빨랐어 내 스피드를.
꺼져라 문어들아. 스피드 별론 것 같아. 나 지금 생각해봤는데 스피드 별론 것 같아. 할로피스? 세계 모으기? 이거? 상자에서 모은 거 하나. 나 여기서 하나. 하나만 더 모으면 되잖아. 맞다. 나 진짜 빨라. 나 도망만 다녀도 돼 사실. 그럼 언젠가 눈먼 화살에 맞아 죽게 돼 있어 얘는. 그죠? 난 관통 있으니까 눈먼 화살에 맞아 죽게 돼. 화살 죽게 돼있지. 어 됐다 3피스 변신. 나 된거야 이제? 문어야 가라. 문어야 가라. 재미없다. 아직도 안 죽어. 아씨, 먹고 싶어. 아, 나 왜 안 관통 안 돼? 잠깐만, 나 왜 관통 안 돼요? 아, 죽여야 관통돼. 더블샷 죽이면 관통하면 되죠. 죽이면 관통. 안일하게만 하지 말자. 내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고 안일하게만 하지 말자. 너무 빨라서 내가 인지 못할 정도로 빨라져. 자꾸 Doom of Summoning, Doom of Rage, Doom of Rage로 하자. 18개 있네 나? 빠르니까 총을 쏘면서도 이동이 돼서 좋다. 벌처가 된 거지 내가. 정면을 못 써요. 변신. 이거 어때? 펜파인애플 애플펜은 어때요? 이거 죽이는 거 할까? 이거 하자. 죽이는 거. 죽으면 시체에서 뺀 빠이 맵보 앱보 뺀. 뺀 빠이 맵보 앱보 뺀. 돌진! 오케이. 돌진해서 잠깐 무적으로 살고. 어. 근데 저걸 먹어야 되는데. 아 이게 관통이 안되네 자꾸. 돌아가야지 먹어야 되는데 경험치. 빠져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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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오고
부딪혀서 나가고 돌아와. 그래 돌아왔다. 피어싱, 피어싱 있다. 피어싱. 냄지는 늘리는 게 없는데요? 3번? 이거 좋아요? 리롤? 이거? 아 이거? 리롤은 뭐야? 이거? 어 있다 피스 됐다 찾았다. 뒤졌다. 이거 얻으면 어떻게 돼? 내 게 너무 안 보여. 이거 너무 별로야. 그래픽 너무 후져요. 인지가 너무 이상해. 가시성이 너무 개똥이야. 관통 되게 좋은데 이렇게 빨리 줬나 했더니 죽여야지만 관통이 되는 되게 개 같은 능력이네. 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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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싱, 피어싱 하나. 데미지 올리는 게 없어. 핫도 해? 핫도 안 하자. 근데 핫도 올린다고 이게 올라가? 올라가네. 개끼 부리지 말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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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죠. 꼼장어. 그래도 꼼장어 나오니까 여유가 있네. 그래도 더 먹는 게 여유가 있어. 개체수가 적어가지고. 박쥐 같은 건가? 데미지는 센데? 근데 그리고 이거 갈라지는 거 샷 있죠? 불인 것 같아요. 갈라지는 거 샷. 정확도가 떨어진 대신 화력 두 배. 갈라지는 거 샷. 22 데미지. 여기 있다. 이거 어때? 40 데미지. 파이어볼. 오, 좋은데? 데미지 확 늘었는데? 그래, 죽여야지 데미지 이걸 먹지, 경험치를. 죽어라 이 꼼장어야. 아! 와, 하트 있어. 살았다. 아, 하트를 안 줘 이 게임.
그게 매력이라고요? 마법을 불마법을 먼저 해야겠다. 관통하지 말고 이속하지마. 이속하지마요. 아, 관통은 괜찮아. 파워 늘어나는 거라. 그게 앞에 가는 게 파워가 늘어나는 거라 괜찮아. 근데 이속이 별로야. 이속만큼 약해져. 드래곤 나오면 드래곤 해볼게요. 파워샷 인정하시죠? 파워샷 인정하시죠? 이건 파워샷이죠? 파워샷 이제 하나에 한 놈씩. 파워샷 파밍 두 배. 남들은 평일인데 나는 토요일이죠? 어? 줄기 갈라지게. 아니 파워. 이거 파워 아니야? 뿔렛? 뿔렛 벤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저 방향. 아 저 방향으로 써야 그거라고? 이렇게? 씨발 이거 신경 쓰다가 안 해. 개구리구만. 대가 한번 해볼까? 대가? 대가 한번 해보자. 대가가 막 돌아다녀, 튕겨 막. 어 좋은데? 이 안에서 튕기기? 이 안에서 튕기는 거 너무 사기인데? 개사기네 대가. 파밍 미쳤네. 어? 대가가 이건 별로였던 것 같고. 파워샷 파워샷 좋은데? 요거 하고 갈까? 나타고 갈까? 와 미쳤어. 내 주변에 계속 돌아. 낙과 칼이. 와 칼이 다 죽여. 난 무빙만 신경쓰면 돼. 자동파밍. 이건 파워샷이다 솔직히. 그죠? 파워샷. 아 나 리롤이었나? 씨바. 아 나 사실 총 안 써도 되는데. 자동사냥인데. 알 하나 가자.
나 알 때문에 너무 헷갈려요 내가. 긁는 거 봐. 하라고 나지. 다시 막 어. 구름까지? 어. 드라곤. 드라곤. 드라곤 투자해 놔. 어, 파밍 다 해 놨네. 뱀처럼 치면 성수 같은 거네. 이거 뱀서처럼 이렇게 포위망이 빡빡하지가 않아가지고 성수로 하면 파밍 오지. 어? 듀얼 쌍칼 쌍칼 형님. 아, 나 저 부딪히지 아니라지 왜? 총 안 쏠려고. 어? 샤픈 서먼 데미지. 오케이 서먼 데미지. 서먼으로 뭉쳐도 되겠네 이거. 서먼으로 아예 시너지. 서먼 시너지 이게 더 훨씬 좋은데? 서먼 시너지. 이 총 쓰면 느려져가지고요 안 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빨라져? 빨라질까요? 아니? 도라곤 더 훈련해. 교육시켜. 아! 아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정신 바짝 차려. 드래곤은 보고 가야지. 나 뭐 끝까지 깰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하지만 드래곤은 봐야지. 드래곤은 봐야지. 드래곤은 봅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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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한 거야 방금. 서머 서머 얘도 서머 고스프렌드. 아 용 때문에 헷갈려 내가. 아 헷갈려 요소가 너무. 나 지금 가고 싶은데 못 가네. 용 나왔다. 용 나왔다. 용 나왔다. 와, 용 나왔다. 멋있다. 미쳤다. 미친 용. 어, 드래곤 본드. 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드래곤 본드 할까? 살아야지 드래곤 본드가 있지. 살자. 일단 살고 보자. 나는 이제 총 쏘면 손해야. 와, 드래곤 좋다. 드래겐. 와. 드래겐. 나고야의 태양. 드래겐스. 불타고 있어 지금. 바보. 아! 나 체력 왜 또 늘어났어? 뭐야? 나 체력 왜 늘어나? 나 이거 건강함?
근데 왜 그냥 확 꺾을까? 그냥 가면 되는데 갈게 가봐. 주르겐 진원. 주르겐 진원. 써몽. 돈다 돌아 미쳤다. 끝났다. 이거 안일하지만 않으면 돼. 그냥 끝났어. 안일하지만 않으면 끝났어. 써몽이 최고야. 내가 지금 낭비까지 했거든? 근데 이게 단점. 내 위치를 자꾸 헷갈려. 용 위치로 헷갈려. 그것만 하면 돼. 내가 막 들어가 안으로. 권총 이거 진짜 호신용이야. 호신용 권총 너무 근접해 있는 말 때리는 호신용. 오케이 필요할까? 폴리쉴드 아 홀리하다. 잠깐만 로보카 홀리 가자. 너무 좋다. 나는 이걸 뱀설을 하고 있네? 나 혼자? 불 쏘는 데로 가. 그래 용 불 쏘는 데로 가자. 불도 엄청 빨리 쏴. 미친 용 밸런스 좀 잡아야겠다. 이거 불이 에임을 따라간대. 알고 있거든요. 잔소리도. 요것도 한번 볼까? 넓게 보기. 유틸에다 대체 유틸에다 넓게 보기. 잠깐만. 비눗방울이 잠깐만 다시 충전되나? 근데 저 4시에 나가야 돼가지고 일부러 죽었어요. 4시에 나가야 돼서. 응? 뭘 업그레이드를 이거? 이거야? 여러가지 캐릭터가 있네요. 얘가 제일 족구리네. 뒤로 갈수록 좋네. 아니네. 앞에 걸 열어야 되는 건가? 그걸 열어야 되는 건가? 왜 안 되지? 왜 안 돼? 개발이 안 됐나? 이거에서 드래곤 그거 하면 되잖아. 드래곤 키우기. 드래곤 길 들이기. 이거 해서. 아, 조금 부족하다. 아, 안 돼. 하면 안 돼. 일부러 껐죠, 제가. 안녕.
감사합니다.